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오늘은 장독대가 집에서 동생들, 친구들과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크로노 팜팜팜팜. 자,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방탈출 놀이라든지 아니면 스파이 놀이 이런 것들을 집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보드 게임입니다.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파이 친구 하나가 지금 뭔가를 훔치기 위해서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돌아보면은 뭔가 이렇게 설치해놓고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구성품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오픈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어우, 이거 포장이 아주 그냥 야물딱지게 돼 있네. 시험폭탄 스탠다드 크랩 센서 크랩 루프 크랩 센서 카드 설명서. 자, 설명서 일단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명, 주어진 시간 안에 장애물을 피해 시한폭탄을 멈추자. 추자? 춤을 추자. 에이씨, 왜 저래 진짜. 오, 제가 설명서를 읽었으니까 한번 친구들에게 설명을 야물딱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한폭탄을 설치를 하고요, 그 시한폭탄에 끈을 달아서 지방 곳곳에다가 요 로프를 이용을 해서 장애물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장애물 씨를 건드렸을 때 센서가 반응을 해서 시한폭탄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안에 미션을 달성해서 폭탄을 제거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다가 한번 제가 설치를 해볼게요. 크랩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여기에다 설치하고 여기에다 설치하고 센서를 여기에다가 달아줍니다. 센서를 달아주고요, 시한폭탄과 센서 크랩을 연결을 해줍니다. 마지막은 요 로프 크랩을 이렇게. 끈이 보이시나요 지금? 그리고 켜야 되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직원 넣어주시겠습니다. 일단 5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시간은 10분이고요, 저는 짧은 거리기 때문에 1분 30초. 스타트! 자, 스타트가 되면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요, 이제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끈을 건들게 되면 요렇게 지금 20초가 줄어들었죠? 끈을 건들 때마다 20초씩 감소가 됩니다. 자, 그럼 장독대가 지금부터 끈을 건들지 않고 시한폭탄을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아싸! 도랑나비! 와! 잠깐만! 와! 재밌어! 여기서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 이 게임을 이용을 해서 분투형을 한번 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침이거든요? 아직 아침밥을 안 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침밥을 먹지 말라고 하고 점심때 불러가지고 맛있는 걸 사주겠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설치를 해보면 어떨까? 오! 여보세요? 여, 아침밥 드셨나요? 아니, 아침밥 아직 안 드셨어요? 어, 아침 네. 먹지 말고 이따가 점심때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저희 집으로 오세요. 뭐 사주는데? 아,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 절대 아침 먹고 오면 안 돼요. 먹고 오면 안 사줍니다. 알겠다. 네, 그러면은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떼가지고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라인을 고민을 해야 돼. 여기서 요렇게, 오, 좋아, 요 정도. 풀어서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어디다 놓죠? 여기 조명. 여기에 옷걸이에 밑으로.
자, 원래는 요 정도, 지금 이제 제가 설치한 정도의 양 정도? 장터 때는 조금 더 넓은 곳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를 더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어렵게. 여기 완전 난이도. 여기 통과하면 대박이네요. 여기가 이제 문인데, 여기에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마무리.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선이 좀 느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로프를 감아서 팽팽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어우, 완전 팽팽해. 자, 선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여기 보이시죠? 오, 여기 있고요. 지금 선이 얇아가지고, 오, 막 고양이 안 돼! 어! 안 돼! 아! 야! 안 돼! 우리 대냥이가 싫어! 오! 어, 이거 주의사항이네요. 고양이가 실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장독대가 테스트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기어가야 되고, 밑으로 기어서 이렇게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 여기는 너무, 어, 좀 미친데. 자, 그리고 아, 여기가 대박이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오우, 걷는다. 이렇게 해서 오면, 어우, 성공! 자, 몇 번 정도 걸렸나요? 2분 40초 걸렸어요. 왔다! 아, 배고픈데 뭐 시켰냐? 지금 여기에 장애물 설치했는데 2분 안에 이 장애물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면 저희와 같이 짜장면을 먹게 해드리죠. 2분 안입니다. 2분 안. 우와. 우와. 형,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해주세요. 미션 성공! 왔다! 밥 준비했나? 밥 뭐 시켰냐? 아, 연기가 이게 뭐예요? 야, 큐! 어딨노? 밥! 배고파, 밥 들어와, 이런 식으로 가죠. 아, 밥! 아, 다시. 아, 다시. 아, 뭐하는 거예요? 다시. 잠깐 광고 타임. 안녕하세요, 덕태팜입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체크. 앞에서 장떡대님이 정말 재밌게 소개해주신 크로노팜, 어, 이거 한번 집에서 가족들과 해보고 싶다, 친구들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를 덕대팜에서 29,500원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를 제가 정말 수량을 많이 확보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30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대팜 사장님 그냥 퍼주는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크로노팜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농구 보드게임 불샷을 한 개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팡팡 터지는 서비스. 덕대팜 어떻게 주문하는지 다들 모르시죠? 밑에 설명에 링크가 달려있고요. 지금 유튜브 화면 내에서도 링크를 달아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달아놓을 수 있으면 바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